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와 아침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새벽현상과 소모기 효과로 아침 공복혈당이 높게 되는데요. 새벽현상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발생하지만 소모기 효과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관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새벽현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새벽현상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간에서 계속 포도당을 합성하고 분비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한데요. 잠들어 있는 새벽에는 인슐린 작용과 반대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성장 호르몬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어 아침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소모기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모기 효과는 과도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투여할 경우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신체에서 위험한 저혈당을 막기 위해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간을 자극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필요량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여 아침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침 공복에 혈당 수치가 높은 이유는 새벽현상과 소모기 효과 때문인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새벽현상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인지 소모기 효과 때문인지를 꼭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치료하는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인데요. 새벽현상의 경우는 인슐린이 부족하여 간에서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져 발생하게 되고 소모기 효과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되어 취침 중에 저혈당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인체에서 포도당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 증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침 공복혈당이 높아 전문의 상담을 받게 되면 새벽 3시에 혈당을 측정하도록 권하게 됩니다. 측정 결과 정상이거나 혈당이 높다면 새벽현상이고 저혈당이라면 소모기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경우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혈당 관리를 위해서 꼭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간식을 먹는 것이 아침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취침 전에 섭취할 수 있는 간식으로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소모기 효과로 발생하는 고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동안 금식 시간을 단축시켜 간에서 포도당 생산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데요. 천연 땅콩버터 한 스푼을 섭취하거나 아보카도, 치즈, 아몬드와 땅콩과 같은 견과류, 삶은 달걀, 오이, 방울토마토, 구운 병아리콩, 무설탕 요거트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식초와 슬라이스 치즈 한 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취침 전에 슬라이스 치즈 한 개와 유기농 사과식초 두 스푼을 넣은 사과식초물을 섭취하여 아침 혈당 수치를 약 6%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식초의 아세트산이 아침 공복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질 좋은 수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생성이 증가하게 되어 포도당 수치를 더 높이게 됩니다. 질 좋은 수면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평균 8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알코올 섭취나 취침 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의대의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평균 연령 55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를 때 발생하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첫날은 정상적으로 하루 세 끼를 섭취하였는데요. 실험군의 점심 식사 후 혈당 수치는 192mg/dL였고 저녁 식사 후에는 2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혈당 수치를 측정하였는데요. 점심 식사 후 혈당 수치는 268mg/dL, 저녁 식사 후 혈당 수치는 298로 나타나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할 때보다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과 같이 몸을 이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아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 혈당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침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면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어떤 이유로 혈당이 높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그 증상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혈당 수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